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 수액 주머니는 중력 때문에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수액 공급 장치를 대학생들이 개발했습니다. 국제 공모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이들을 김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작은 지진과 전쟁 등 재난 현장이었습니다. 수액팩을 걸 지지대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액을 들고 뛰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모습을 보며 공학,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재난 현장에서 링거 처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력을 이용하는 기존 수액팩이 항상 환자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했다면 이들이 개발한 수액 공급 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도록 기압차를 이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면서 그 안에 있던 풍선에 수액을 저장한 뒤 필요할 때 공기를 다시 넣어 수액을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기가 다시 유입이 되면은 안에 있던 저기압 상태가 천천히 해제가 되면서 풍선도 다시 조금씩 수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축력에 의해서 풍선 안에 있던 수액이 천천히 분출되게 되는 거죠. 2008년 대지진을 겪었던 중국 쓰촨성 출신 유학생은 더 진심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그 많이 보고 제 경험을 좀 공유해서 그래서 우리는 쓰촨에 실제 그때 대지진을 구조하는 의료진 분들도 연락을 주고 이 장치는 한 국제 공모전에서 2,000개 가까운 출품작과 경쟁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he golden capsule really caught my eye because that's solving a real problem that no one has bothered to solve before.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많이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게 돼서. SBS 김수영입니다.